염색을 하시는 날인가 봅니다. 원래 백발이시라 자주 염색을 해줘야 하니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짝 사돈이 자기만 빼놓고 염색을 하는 게 영 불만스러운 장이말머니, 슬그머니 청을 넣어 보십니다. 하고 똑같은 해겠죠. 이제 뭐 아니 이렇게 생겼네. 내가 염색하니까 그렇게 몸을 다뤄. 네? 머리 안 폈어 저희는. 아니 이렇게 생겼다기요. 요 안마중 까지 이렇게. 오면에 범은 안 볼까? 사람 한 자가네 정말. 뭐가 있어? 진짜 엄청. 아 요것이 안 돼? 어떻게 생겼어 그래죠? 성질 나갔네 정말 그런 말 아마. 조간지 질라면 조간 죽어 그나나 말고. 쉬었으면 내가 하라고 하는데 맨날 봐도 새콤한데 그걸 못해서 안 다뤄를 해야 그렇게. 할머니는 흰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기가 차다는 표정. 이런 것이 여보시 근데 봐봐라요. 이런 것도 모르냐요. 아 이런 거지 안 배요. 이런 것은요. 흰머리가 없어요. 이제 할까죠. 여기만이 세주면 없어. 없으면 언니 없으면 이런 데는 다 있단게. 네? 다 있어. 여기까지가 머리 신 것까지다. 안 신 머리를 자꾸 하려고 하니. 말씨름을 하는 와중에도 얼마나 남았나 눈이 바삐 움직이십니다. 나 조건 죽었다.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없으면 조건 이것만 조건 해주면 좋겠다. 그림 좀 봐. 나오면 줄게. 맘 놓고 가. 사돈을 안심시키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인순 할머니. 모습을 본 장애마 할머니 속이 바짝바짝 탑니다. 하라고 어떻게 할 거니? 절망과 원망이 교차하는 순간 인순 할머니가 일어나십니다. 빨리 해야 이제 나머지. 아이고 죽겠네 나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냉큼 자리로 가보는 장애마 할머니.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부터 하시는데 다행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쾌제를 부르며 앞머리부터 바르십니다. 그렇게 애를 태우더니 드디어 소원을 푸셨네요. 아이고 시커먼 머리다. 뭘 아이 이리 줘봐. 근데 발라줄게. 그냥 발로 하고 딱. 고생을 사소하는 사돈이 이해가 안 가십니다. 아이고. 참 별걸 다 생기네. 아유 세상 이게 뭐야 한 것도 없네. 그러네. 흰머리가 어떻게 겁나단께 그렇게 했단께 나도 했어. 그런 게 그래. 나 남들어도 아니 엄니를 다해 역으로 멈춤해줘야 돼. 아이고 야야야 해라. 앞피는 자기가 하는 겨. 지나 남비니께 해주지. 앞피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앞피를 달라. 엄니를 역으로 해야 된다. 여가 지리여 역으로 봐야 돼. 지리면 거기다 발라 없어 그렇게 자기가. 사돈에게 두 손 두 발 닿은 인순 할머니. 머리에 뭔가를 뒤집어 쓰시는가 싶은데 검은 비닐봉투네요. 이거 이렇게 써야 잘 되네 비야마 물이. 미용실 전기모자가 마침 생각이 나신 게지요. 그 저 미장원에서 이걸 하면 다 뒤집어 씌우거든. 그래서 물이 잘 드는데 집에서 하면 잘 안. 다 했어. 다 하면 이거 뒤집어 써야 돼 모자. 이걸 써야 왜 미장원에서도 다 씌우잖아. 이건 역시 씌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해달라고 조르기 분명합니다. 그게 너무한데. 왜? 이걸 써야 물이 잘 들어. 왜 이렇게 잠다리요? 아니 역으로 독한 이렇게만 해야 돼. 아무리 그래도 눈을 가려서야 어디 쓰겠습니까? 우리가 큰일께 조금 이렇게 해서 나도 썼어. 그래야 물이 잘 드네비요. 말 많고 탈 많던 염색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머리에 검은 비닐봉투까지 뒤집어 쓰고 나란히 앉으신 두 분. 물이 들려면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쏟아지는 졸음과 한판 승부를 하고 계신 인순 할머니. 그래도 젊어지려면 이만한 수건을 감수해야겠지요.
30분 후. 머리까지 감고 나온 두 할머니. 잘 들었는지 확인할 일만 남았네요. 얼마나 이렇게 좋은 문자 못해요. 이렇게 들었는데. 난 못해요. 새콤한 안에 너무 새콤하다. 전통다 이거. 그런데 조금 흰 머리도 없었지. 나 내 머리하고 바꾸면 얼마나 줄까? 흰 머리가 이렇게 너 또 하기는 좀 이게 옷장도 한 개씩 있어야 돼 이제 75개 이제 우리가 청춘이 아니라 청춘이 아니라 그러지요. 담은 있으면 내비둬야 돼 원래. 하지 마십니다. 나는 백사야 백사. 그래도 옷다 건강이 좋다. 공평하게 다섯 살씩은 덜어내신 것 같아 뿌듯하신 두 분입니다. 며칠 후 새벽 일찍부터 외출을 하시는 두 할머니. 칼바람 부는 겨울 완전 무장을 하시고선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한 시골길을 걸어가시네요. 어디 운동이라도 가시는 걸까요? 그나마 보름달이 길을 비춰주니 다행이긴 합니다. 새복기도 하러 가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새복 일어나고 생각해봐, 그지? 몸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새복 이게 나도 한번 갈까? 그래서 내가 그래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그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상쾌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운동도 하니 일석이조입니다. 아, 달 밝아서 좋다. 이렇게. 그러지요. 달소리도 뭐냐? 달. 얘기를 해봐. 달. 암도 그러지. 달. 다요. 달. 다요. 깨끗하요. 달. 잘하시오. 달이 안 나와? 달을 교재 삼아 말 연습도 잊지 않으시네요. 달. 두 분이 향한 곳은 근처의 한 교회. 8년간 사돈과 늘 함께하면서 건강도 되찾고 마음의 안정도 얻게 된 장임 할머니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 자리에 누운 두 분. 장임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하십니다. 아니 왜 그랬냐. 기침을 하고 그랬냐. 감기 걸렸네 배요. 아이고 참 감기 걸리면 큰일인데. 2개월에 감기 걸려봐 춘디. 아침부터 생강을 썰기 시작하는 인순 할머니. 기침을 했던 사돈이 혹 감기라도 걸렸을까 생강차를 끓이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인삼과 은행, 대추에 밤까지. 보약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네요. 왜 기침을 해 어제 저녁부터? 언제 그래? 이제 아까 금방 여기 밤이도 했어. 어디로 그런 마음을 했어요? 밤이도 기침하더라니까 내가 들으니까 이불 덮고 자면서. 당신도 한지 한주로 뭔 말을 하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 이만저 하고 있는 사람이 뭔 그런 말 말하고 있어? 엄마 그런 게 잘못했다고 막 물어. 아니 기침을 어제 저녁에도 안 하다가 하니까 내가 걱정돼서 좀 생강차 끓이는데 아이고 뭘 그렇게 성질낼 게 있어. 내가 좀 어째 기침이 나왔다고 그러면 되지? 절대 감기는 아니시라네요. 그게 조금 괜찮아요. 그렇게 사철 나오면 또 어떻게 살아. 좀 괜찮았다 또 나오고 그러니까 살기. 아니 잘 적기도 했어 여기서. 나도 안 할 것인데 나도 금방 나도 그렇게 됐어. 나도 그건 안 해도 어미 보지 못하고 하고 그때 그런 것이 그렇게 됐어.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사돈에게 자꾸 걱정을 끼치는 게 싫으신가 봅니다. 마당으로 나오신 장임 할머니. 뭘 하시나 했더니 이 추위에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시려나 보네요. 가야 춥다. 너그 얼른 추워. 나 여기 갈게. 얼른 하고 갈게. 얼른 봐. 춥다. 영하의 날씨. 얼음처럼 차디찬 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하시면서도 제작진 걱정부터 하십니다.